거의 너무 더러운가? 더러운 맛인가? 더러운 맛으로 하자. 그래, 좋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지금 태화 집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빈티지 낡은 것들의 뮤직비디오와 앨범 커버를 찍으려고 놀러 와 있는 상태고, 저는 앞머리를 자를 것입니다. 혹시 삭발도 가능하신가요? 삭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전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 하고 싶다? 난 하고 싶은 걸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맞는 것 같아. 나는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다. 근데 이제 삼각존을 만들어서 내가 잘라줄까? 너를 믿지만 내가 너무 과감해가지고 너 너무 과감해. 여기서 잘라?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요만큼? 어 팍. 조짓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 괜찮아? 딱 봐도 성공이야. 딱 봐도 성공이야? 어. 여기 내려놓을게. 복고복고한 감성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항상 귀찮아해가지고. 근데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길을 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언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앞머리. 그래? 어. 양해 보이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요?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난 저런 거 가위로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집에서. 유튜브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멋진 언니들의 영상을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언니들이 하는 건 다 멋있어 보이고 다 능숙해 보이는 거 알지? 누군가는 저를 보면 또 그런 착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운이 좋은 날만 영상을 찍어 올린다라는 거. 여기가 가르마를 타던 부분이어서 벌어져서 여기는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고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좀 더 잘랐어야 됐나? 아니. 완성! 오늘 한번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냄새나는 옷들을 저희가 골라놓은 상태고요. 그 옷들을 함께 구경을 하면서 뭘 입고 커버를 찍을지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출발! 출발! 이불에 덕분에 뽑았네요. 저희의 첫 번째 룩입니다. 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룩은요. Colorful, colorful, colorful. 첫 번째 룩은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의 나는 낡은 게 좋아. 초점이 맞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너 돌아 돌아 한 바퀴 돌아. 이게 좀 정상적으로. 잠깐만 이거 왜 정상적으로 하길래. 뭐 정상적인 컷이 필요할까? 이 옷을 왜 샀을까요? 어디다 입고 갈 생각으로 제가 이 옷을 샀을까요? 저는 안 해볼 수 있지만 저희 친할머니가 실제로 종종 즐겨 입으셨던 자켓입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춤 못 추는 사람이 뭔데? 멋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넘어갈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안 핸즈업.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빠가 실제로 쓰던 캠코더예요. 근데 여기에 그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고.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강력한 스타일입니다. Oh my god, what is this? 정말 눈이 간다. 어떻게 나올까? 영상이? 모르겠어요. 아니. 할아버지 눈이 맞지 않겠죠? 진짜. 너무 좋아요. 멋스러워요. 어. 간지나요? 할아버지는 저기 계세요. 냄새 나요. 죄송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부담 커트합시다. 우리의 작업에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게 막 촬영 완성은 처음이었는데 그냥 재밌게 옷 갈아입기 놀이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쭈룩 언니 브이로그 좀 많이 봐주세요.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저희. 브이로그 올려달라고 댓글 써주시면서 매야 그분들 열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분들만. 그분들만 열 번씩 보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노력하는 주목하겠습니다. 언니, 오늘 앞머리 너무 잘 내린 것 같아. 신혜원씨였죠? 근데 금세도 포기할 것 같고, 이제 벌써 위기. 귀찮지? 빠이빠이. 시간 가는 순간 같이 늙어갈 거야.